늘 이야기해 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종교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왔지 인간의 욕망을 버리는 것을 밝혀주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가 EBC 방송의 보고에 의하면 가장 욕망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. OECD 국가들 중에서.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종교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. 종교 무용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지금 우리 가장 첨단에 서서 1.5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과학자께서 욕망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다고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응답은 과연 종교가 자기의 본래성을 찾으면 종교가 가장 그 일을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에서 연기설을 말하려면 이 세상에 관계하는 것이 없다고 할 때 자기의 욕망을 내세워서는 관계가 다 파괴되거든요.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연기설을 지켜가려면 욕망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더불어 같이 살려면 창조 질서 안에서 자기 욕망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종교인들이야말로 가장 그 진가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자산들을 다 버리고 말았다.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. 밭에 한 달란트를 묻혀놓은 사람처럼 그 밭을 사용하지 못했다. 오늘 이 강의가 저희들에게 오히려 과학자의 입으로 종교인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임을 오늘 일깨워준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한번 뭐 이것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또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또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우리가 종교인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.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가치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재차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오늘 격려하고 저희들을 이끌어주는 아주 계몽적인 그런 생각에서 선생님께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